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36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패하다 라는 의미의 패의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다, 폐지하다 라는 의미의 패의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다 또는 폐지하다 라는 의미의 폐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닫다 또는 폐하다 라는 의미의 폐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닫다 또는 폐지하다 라는 의미의 폐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폐하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행 중인 어떤 제도 또는 법령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다라든지 또는 어떤 직위에서 해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폐하다 중에서 어떤 법령이나 제도 또는 어떤 사업을 접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폐위시키다 라고 하는 것은 역시 폐하다의 뜻 중에서 직위를 해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정권의 수반, 왕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수상이라든지 이런 정권의 수반을 자리에서 축출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기하다 라고 하는 것은 법령이나 제도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다 라는 뜻을 가짐과 동시에 기한이 다 지난 기계나 물건 이런 것들을 버리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폐적인 이라고 하는 것은 풍기가 문란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허 라고 하는 것은 전투나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하게 훼손된 것을 얘기하거나 또는 어떤 사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거주민이 원래 거주하던 사람들이죠. 거주민이 그 땅을 버리고 떠나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황폐화된 땅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노폐물이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낡아서 이게 늙었다라는 뜻이죠. 늙어서 더 이상 쓸모없는 잡동사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늙은 사람한테 막말로 표현을 할 때 이 앞에 노자를 빼고 폐물이다 이런 말을 이제 쓸 때가 있는데요. 그때 폐물이 바로 이 노폐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그건 이제 좀 막말에 해당되는 거고 통상적으로 현대 한국어에서 쓰고 있는 노폐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 내에서 신진대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불순물이 노폐물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소변이라든지 또는 폐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배출, 돼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황폐화되다 라고 하는 것은 앞에 폐허라는 말과 같이 특정한 지역이 더 이상 쓸모 없을 만큼 황무지화 되다 라는 뜻과 함께 정신 상태가 아주 삭막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폐하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나 법령들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악습에 해당하는 그러한 제도를 더 이상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철폐하다라는 말로 주로 쓰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닫다 또는 폐지하다라는 의미의 폐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열다라는 의미의 개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핵이라는 의미가 말이 되겠는데요. 씨앗이라는 의미의 핵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이라는 의미의 핵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씨앗이라는 의미의 핵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이라고 하면 세포 중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는 특히 이제 유전적 생물체의 유전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원자핵과 관련된 핵무기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핵심 이라고 하는 것은 골자, 요지라는 의미고 핵산이라고 하면 생명체 중에서 핵을 포함한 그 세포의 구성물을 얘기하고요. 유전인자를 포함한 조성물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혈핵이라고 하면 통상 뼈라든지 폐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장기 등을 중심으로 해서 세균이 침입해서 발생하는 질환을 얘기하는데요. 감염성이 대단히 강한 특히 이제 비말이라든지 또는 공기를 통해서 감염성이 강한 감염병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폐결핵이 이 결핵 중에서는 대단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인의 폐결핵 감염률, 유병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태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와 그 자녀, 직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 단위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핵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이 분열되면서 따르는 그 열 또는 그 에너지를 이용한 폭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군사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살상력을 가진 무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핵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분열을 할 때 세포질에 이어서 핵분열을 통해서
이제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또한 좀 전에 이제 얘기했었던 것처럼 원자 핵이 분열됨으로써 그 에너지를 통해서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러한 물리적인 현상을 우리가 핵분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진핵생물이라고 하면 모든 생물체는 기본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핵이 막에 둘러싸여서 다른 소물질과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생물을 진핵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과라고 하는 것은 실제 과일을 딱딱한 껍질로 감싸고 있는 그런 과일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숭아인데, 예를 들어서 복숭아를 보시면 복숭아 과육이 있고 그 안에 딱딱한 우리가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딱딱한 이 과가 들어 있고 이 딱딱한 이 과를 쪼개면 그 안에 실제 씨앗이 이렇게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핵과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비해서 사과를 보시면 사과는 과육이 있고 이 씨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씨방도 사실은 사람이 먹을 수 있죠. 먹지는 않지만 먹을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씨앗을 쉽게 그 씨방에서 이렇게 발라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복숭아 형태, 살구나 복숭아나 매실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확연히 배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래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의미의 핵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부수적인 내용이라는 의미의 부자를 상대 개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자를 살펴보겠는데요. 실제 이게 우리가 설명은 굳세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강은 굳세다라는 의미로 쓰인다기보다는 철강이라는 의미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그 점을 이제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해서 총 1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굳셀 강자, 즉 굳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굳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강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염두에다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이라고 하면 통상 탄소 함량이 0.03에서 1.7% 정도 사이에 있는 철을 얘기하는데요. 열처리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강철 같다 라는 말을 쓸 때는 성품이라든지 또는 의지가 아주 단단하다 그런 뜻과 함께 어떤 이제 물질이 물리적으로 아주 강하고 단단한 성질을 가질 때 강철 같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철강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철강이라는 말이 주철 또는 강철을 뜻하는데요. 철강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철이나 강철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돌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철강석을 이제 제철소에서 용광로에 녹여서 철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련소에 가서 필요로 하는 자재로 이제 만들게 되죠. 그
철강 원료를 가지고 연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쇠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강철에 비해서 탄소 함량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집을 지을 때 쓰는 철근이라든지 이런 연성 철의 원료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강판이라고 하는 것은 강철을 가지고 플레이트, 즉 판넬을 만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탄소강이라고 하는 것은 강철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탄소 함유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상 한 2% 이하대의 강철을 포함한 탄소강 안에 이제 들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우리가 그 녹이 쓸지 않는 강이라는 의미로 크롬, 또 탄소, 니켈, 탱스텐, 바나듐, 구리, 규소 이런 것들을 이제 합성해서 만드는 그러한 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강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굳셀강이라고 얘기되지만 그런 굳세다라는 의미의 강자는 주로 이런 튼튼하다 이런 의미의 강자는 이런 형태의 강자를 주로 쓰고요. 이 강자는 철강 쪽에 주로 쓰이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강한 철이라는 의미의 이 강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연성이면서 열 전도율이 아주 높은 귀금속에 해당하는 금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에서 자주 쓰고 있는 아홉 개씩의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한자가 한글에 끼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